중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2 국사, 아니 이제 자습서 공부하고 혼자 공부하고 써놓은 성적이 돼. 임진년에 외놈들이 난리치고 쳐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이. 중 훈련도감을 설치했습니다.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훈련도감? 훈련시키는 관청. 5군역, 군대를 5개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찾아보면 되죠. 뭐라고요? 훈련도감.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훈련도감. 훈련도감, 조선시대 수도의 수비를 받는 군역. 훈련시켜가지고 수도를 지켜라. 5군역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된 게, 임진왜란을 계기로 오이제가 붕괴돼서 5개 오이가 있었는데 붕괴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수도방위군, 훈련도감. 그 다음에 뭐 세웠어요? 영청, 인조 때. 북벌계획, 총흉청은 경기 일대 수비. 오우, 훈련도감보다 좀 넓어졌네. 서울만 했는데, 삼수병, 경기 일대. 그러다가 수어청, 이제 남한산성 지켜. 금의용, 한성 수비인데, 한성 안에서도 금의니까, 금의. 오우, 임금 옆에 있겠는데, 바로. 한성 수비. 이게 오영청, 지방은 소거군이다. 됐어요? 네. 요거만 알아도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되겠네요, 5군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훈련도감은 뭐라고요? 삼수. 삼수병. 삼수하면 훈련 많이 해야 되는데. 삼수가 포수, 총, 사수, 화살, 살수 이렇게. 됐어요? 어영청은 뭐라고요? 기병. 됐어요? 어영기병. 총흉청은 뭐라고요? 경기도 총수비. 수어청은 뭐라고요? 남한상성, 금의령은 한성의 기병, 서울의 기병. 됐어요? 5군형 다 했네요. 조세 세금 제도는 양난 이후에 임진왜란과 병자론 이후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떻게 해요?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농민 부담 덜어주면 양반껏 턴다는 거야? 그럼 양반이 화내는데? 선조 때, 임진왜란 겪었죠? 선비사, 사림유림이 똥인과 서인으로 달라지더니,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정권 장악했고, 뭐, 그럴까요? 동서로 된게 뭐라고요? 선조. 그죠? 광해군 때는, 예선, 연중, 임현정, 광, 북인. 여기 북인과 남인인데. 그지? 북인이 정권을 잡더니 인조 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잡았고 남인이 참여했다. 그지? 이해되세요? 동인과 서인이 있었고 요기 중에 북인이 잡더니 서인과 요 남인이 연합했다. 이렇게 바뀌었네. 요거는 선조, 요거는 광해군, 요거는 인조 반정 이후. 요걸 중심으로 여기, 여기서는 여기. 됐어요? 영조는 탕탕평평 해가지고 정당, 붕당, 정당에서 골고루 쓰겠다. 했죠? 골고루 쓰니까 대립이 좀 줄었대. 아니면 왕한테 골고루 써줘. 내 우리 좀 써줘 하면서 왕권이 세졌대. 탕평 정치. 알겠어요? 그럼 영조반이냐? 영정조 때 계속 개혁정치에서 탕평책 시행한 겁니다. 노론과 소론, 남인 세력을 골고루 등용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노론과 소론, 남인을 골고루. 됐어요? 이렇게 탕평책. 노론과 소론, 남인을 골고루 탕평책. 됐죠? 외란 이후 국교 수급하면서 정기적으로 사절단, 외교 사절단. 외국에다가 사절단, 여러 가지 방문단이에요, 방문단. 국가 방문단. 자, 실학의 발달, 실질적인 학문. 임진왜란 병자론 이후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 증명, 증거, 명확한. 왜? 실제 증명이 전쟁이니까, 그지? 자, 실증적인. 실사구시. 그것을 실사구시.
구한다. 이용세. 이용을 두텁게 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해라. 실사구, 이게 실학의 모토가 실사구시 이용생이에요. 국학, 한국에 관한 학문. 국학, 한국에 관한 학문. 여성의 생활을 변화했습니다. 남녀 유별. 남녀는 서로 구별이 있어야 된다, 구별. 유교네, 유교. 유교윤리. 여성 생활이 이전보다는 많은 제약을 받았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활발하고 여자는 집에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지. 유교가 강요한 거지. 남녀 구별. 판소리와 탈춤. 포구가 항구야, 항구 근처. 항구 근처에 상인들 많고 그렇잖아. 왜 항구 근처에서요? 항구에서 짐 내리고 그럼 일꾼도 많으니까 저 하면서 판버리고 판버려서 춤추고 그러면 막 돈도 주고 그러지. 됐어요? 왜? 무역량이 많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항구가 있으면 다 크게 발전하고 그랬으니까.